좋아요, 구독, 꾹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. 안녕하세요, 교육청 채널 100%답니다. 오늘은 레슬링이 좋아서 레슬링 선수까지 했던 미국 여대생을 모시고 토크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, 먼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미국 시애틀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워싱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의 Hospitality and Business 전공으로 들어가는 백세은입니다. 아, Hospitality and Business면 뭐 호텔, 우리나라 따지면 호텔 매니지먼트 뭐 이런 관련 학과인 걸로 생각하면 되겠죠? 네. 그러면 초중고는 좀 어디에서 나오셨어요? 초등학교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 서원초등학교 졸업했고 원촌중학교 1년 반 다니다가 그러다가 중2 때 여름방학 때 미국에 가서 거기서 중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세마미치 하이스쿨 3년 다니다가 인터레이크 하이스쿨 거기에서 졸업했어요. 네, 그러면 이제 그 미국에 이제 갔을 때 뭐 좀 어려움 같은 게 없으셨어요? 미국 처음 갈 때 저는 진짜 기초적인 거를 몰라서 고생을 했던 게 한국은 이렇게 반이 있어서 그 안에서 그냥 친구 무리를 형성하면 되는데 근데 미국은 한국 대학교처럼 학생들이 이동을 하고 그리고 그 반에 선생님이 고정돼 있는 형식이라 가지고 그 수업을 같이 듣는 애들도 있고 안 듣는 애들도 있는데 그 중에 누구랑 친구를 해야 될지 몰라서 너무 혼란스러웠고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홈스테이는 처음이다 보니까 홈스테이를 한 7-8번을 바꾼 것 같아요. 유학 5년 동안. 그래서 그냥 맞는 홈스테이 찾는 것도 좀 어려웠어요. 홈스테이는 왜 이렇게 많이 바꾸셨어요? 왜냐면 아무래도 홈스테이는 거의 보호자처럼 식사, 라이드, 그리고 방, 그리고 그 사람들의 관계 이런 게 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제가 좀 하나라도 안 맞으면 막 더 괜찮은 데를 가서 찾으려고 계속 바꾸고 해가지고 식사도 아무래도 처음이니까 네, 아무래도 좀 입이 안 맞고 뭐 그런 경우가 많았겠죠. 네. 그럼 좀 미국 학교 다니면서 이제 또 다른 뭐 에피소드 같은 거 혹시 재밌는 에피소드 이런 게 있나요? 제가 파티를 갔는데 근데 그 친구가 자기 부모님한테는 나 그냥 친한 친구 4명 불러가지고 슬립오버 파티 할 거야 그러고 걔네 부모님들은 그냥 멕시코를 여행을 떠나신 거예요. 근데 걔네가 부모님도 없고 괜찮다 해가지고 막 야 술 들고 와 뭐 이러면서 막 여러분이 아시는 그 드라마에 나오는 파티 있잖아요. 그렇게 된 거예요. 근데 그 원래 네 명 중에 한 명인 애 부모님이 뭔가 쎄한데 싶어가지고 야 주소 불러 이렇게 가서 확인할 테니까 이럴 때 애들 다 한 60명 있는데 다 막 우당탕탕하면서 상에 있는 테이블 막 이렇게 하면서 술 이렇게 치우고 막 환기 시키고 난리 났었거든요. 그리고 나서 막 지하에 가가지고 방 하나에 막 60, 70명 다 숨어가지고 따닥따닥해서 숨어가지고 막 덜덜덜 떨고 있다가 그러다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뭐 이렇게 천천히 둘러보잖아요. 근데 냄새에 막 술 냄새도 나고 약간 왠지 그니까요. 좀 분위기가 있잖아요. 네, 그래가지고 느끼거든요. 뭐지 쎄한데? 싶어가지고 그리고 다 그 밑에서 막 애들도 크크크 뭐 이런 소리 나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딱 밑에 쿵쿵쿵쿵쿵 노는 소리 들려서 애들 다 후다닥 하면서 침대 밑에 숨고 화장실에 숨고 전 옷장에 숨었거든요. 한 7명이랑 같이. 재밌었겠네요. 네. 근데 발각돼가서 그래가지고 강제 귀가 조치됐습니다. 그 뭐 또 뭐 이렇게 미국에서는 또 뭐 이렇게 또 혹시 뭐 이렇게 괴롭히고 친구들 왕따시키고 이런 것도 좀 있나요? 어때요? 네, 제 친구 중에서 진짜 밝고 친구 많고 인기 많았던 친구가 진짜 하루아침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어요. 그래서 애들이 네 그래서 애들이 진짜 다 놀라가지고 스냅챗에 막 rest in peace 뭐 이러면서 올렸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에 학교를 갔는데 진짜 막 애들 다 울고 시험도 다 취소되고 그리고 저도 좀 친했던 친구거든요. 같이 찍은 사진도 많고 그래가지고 저도 너무 많이 울고 이래서 상담실에 가가지고 뭐 마음의 진정을 취하고 수업 들어갔는데 너무 힘들면 그냥 집 가도 된다고 해서 그랬던 기억이 그런 기억도 있어요? 네. 그 친구는 좀 뭐 왕따를 시켜가지고 좀 상심해가지고 아니면 힘들어서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? 그게 걔네 부모님한테도 좀 불링 당했고 네. 그리고 어떤 그룹에서 또 불링을 했대요. 네. 그래가지고 아 그걸 견뎌낼 만한 이제 그 마음의 네. 준비가 안 돼 있었고 좀 마음도 여리고 이런 친구였고 네. 뭐 그런 약간 우리나라만 왕따가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는 또 그게 되게 심각한가 봐요.
그쵸. 근데 진짜 놀랐던 게 아무도 걔가 왕따 당하는 거를 몰랐어요. 아 그래요? 걔를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걔를 싫어했던 사람이 극소수인데 그 극소수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해서 다 놀랐어요. 그 미국에서는 이제 뭐 어떤 빈부의 격차도 거기도 있는 것 같고 또 지역별로 뭐 학교별로 이제 아무래도 수준이 다 다르니까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본인이 살았던 지역은 어디고 뭐 거기 학교는 좀 어땠어요? 그 지역 상황은 좀 어땠어요? 저는 사실 시애틀이 아니고 벨뷰에서 왔거든요. 벨뷰가 어디냐면 시애틀이 여기면 여기가 벨뷰예요. 그냥 옆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진짜 공부 열심히 하는 학교가 있고 그리고 제가 그 졸업 연도에 전학 간 학교가 인터레이크 하이스쿨인데 근데 거기는 마이크로소프트 자제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라서 되게 공부 열심히 하는 데고 제가 3년 다녔던 학교 거기가 로우 인컴 패밀리들도 좀 있고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는 학교로는 안 유명했어요. 오히려 그 반대로 유명했던 데라 뭐 화장실 가면 애들 다 전자담배 피고 있고 그리고 대마초를 이렇게 어떻게 오일이 있더라고요. 대마초 오일을 뭐 펜처럼 생긴 게 있는데 거기에 오일을 넣고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빠는 게 있어요. 그래가지고 화장실에서 그렇게 대마초를 피는 애들도 있고 해서 그리고 또 막 제가 친구가 좀 그런 파리 키즈랑 친구니까 화장실 가면 애들 다 막 너 나나 필래? 뭐 이런 네네 거. 막 이렇게 숲숲숲 하다가 Do you wanna hit it? 이러면 저 그냥 No thank you 이래요. 왜 그런 유혹이 좀 많았는데 본인은 뭔가 신념이 있었나요? 원칙이나? 네 그냥 좀 굳이 몸에 안 좋은 거를 하고 싶지는 않아서 그냥 다 거절했어요. 그 지금 고등학교를 좀 이제 그냥 뭐 순탄하게 이렇게 보냈던 친구들도 많은데 본인은 좀 이렇게 고등학교를 되게 이렇게 좀 힘들게 그쪽 환경이 좀 힘드셨나봐요. 그래서 그런 경험을 했는데 왜 혹시 본인한테 그런 경험들이 좀 일어났다고 생각하세요? 왜냐면 솔직히 유학생들 대부분 사립학교 가잖아요. 네. 그래서 공립학교에는 유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제가 뭐 명품 걸치거나 한 것도 없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여유 있는 집애라는 게 소문이 났더라고요. 뭐 애들한테 잘 사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그 후로 살짝 이렇게 눈에 튀고 제가 다른 학교 홈커밍을 다섯 군데 갔을 정도로 좀 다른 학교 애들이랑 친하고 우리 학교 애들이랑은 좀 제가 실망을 했었어서 그래서 별로 그냥 학교 친구 이상으로는 더 안 친해서 그래가지고 좀 눈에 찍힌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. 운동하다 보면 이제 공부를 좀 이렇게 게을리할 수가 있는데 혹시 공부를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나요? 부모님이 좀 강요에 의해서 공부하게 된 건가요? 어때요? 부모님 강요는 진짜 하나도 없었고 딴 사람들은 막 오레이 받아라 뭐 이런 거 있는데 저는 그냥 부모님이 너 어차피 오레이 못 받을 거 아니까 열심히나 해라 네 최선을 대해라 이러고 별로 그 터치를 안 하셔서 그냥 저만의 공부 스타일을 찾은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짧은 시간 안에 다 끝내야 되니까 집중도가 확 올라가고 그리고 팀원 애들이 다 도와줘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성적이 더 잘 나왔어요. 저는 그래도 하루에 세 과목이라도 하고 자자 이런 스타일이라서 세 과목이라도 하고 너무 정신 없으면 그냥 한 과목이라도 끝내고 자고 그리고 만약에 C가 뜬다 그러면 그냥 바로 비상 걸려서 뭐 due date 지난 거나 아니면 저 missing assignment 이런 거 무조건 다 하고 잤어요. 어쨌든 뭐 공부는 좀 학점은 어느 정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약간 네. 그런 생각이 있었나 봐요. 그렇죠. 네. 아 지금까지 미국 중고등학교에서 레슬링을 열심히 훈련했던 분을 모시고 재밌는 토크, 유쾌한 토크를 진행해 봤습니다. 지금까지 100%다였습니다.